안녕하세요. 내일 티저입니다. Look what I found. A dollar. That's nice. No, this is my lucky loonie. 여러분이 혹시 행운의 루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캐나다 사람들만 아는 미신이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먼저 루니가 뭐죠? 바로 이렇게 생긴 캐나다의 1달러짜리 통장인데요. 이 통장의 뒷면에 그려진 새가 룬이라 여칭 루니로 불리는 것이죠. 근데 이 통장이 뭐가 특별해서 행운을 불러온다는 거죠. 2002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누군가 아이스링크장에 이 통장을 놓은 상태에서 비판을 올렸고 결국 캐나다의 여자 남자 대표팀이 둘 다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루니가 이러한 행운을 불러왔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행운의 루니를 소지하거나 지지하는 팀에게 주고는 하죠. 또한 통장에 관해서 보통 분수에 놓고 소원을 빌거나 하죠. 그럼 캐나다에서는 통장에 루니를 던지면 재수가 두 배로 좋은 것일까요? 오늘은 캐나다의 미신 그 중에서도 루니에 관한 것을 말해봤습니다. 재미있으면 like과 subscribe 부탁드립니다. See you later. 에이.